여러분들이 학과 선택에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글로벌 행정학과를 선택했고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를 선택한 이유는 공직 진출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인데요. 글로벌 행정학과에는 공공부문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교과 과정이 마련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행정학 과목뿐만 아니라 자료해석과 행정학, 공공기관 NCSE와 같은 공무원 시험 또는 공공기관 시험 대비 과목까지 폭넓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에 관심 있는 저는 우리과의 자랑인 국제개발 트랙을 이수하면서 국제개발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심화 내용까지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기 중엔 수업 시간에 직접 개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방학 중에는 글로벌 행정학과 차원의 베트남 현장 방문에 참여해서 글로벌 실무 역량을 기를 수도 있었어요. 또 국제기구에 진출한 우리과 선배의 커리어 디벨롭먼트 토크에 참석하거나 ODA 소모임에 참여해서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취업에 관심이 많아 글로벌 행정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위치한 원주시에는 한국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여러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원주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역 대학생을 우선 채용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학과라는 이름으로 30년간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온 우리 학과는 지난 2012년 글로벌 행정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글로벌 행정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제 해결 능력이 높은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정부의 높은 역량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행정학과는 문제 해결 능력과 공공부문 역량이 높은 인재를 양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은 국제 경험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글로벌 역량, 국제개발 분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재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행정학과는 가장 많은 정부 재정 사업으로 학생들을 지원하는 전공 중 하나입니다. 해외 현장 방문이나 대학원 진학을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평가, 취업률, 취업자의 전공 적합성, 만족도 등 여러 지표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행정학과는 세계 명문대학 교과 과정을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과목 선호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일반 행정 트랙에서는 공직 진출 집중 지도, NCS 강의, PSEC 강의, 공공기관 현장 실습, 선배 멘토링 등을 통해 공직 및 공공기관 진출을 적극 지원합니다. 국제개발 트랙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국제개발학의 기초 개념부터 글로벌 거버넌스, 프로젝트 관리, 젠더, 보건, 기후, 농업, 지역개발 등 폭넓은 영역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과는 매년 베트남과 대만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개발 현장을 방문하고 견학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국제개발 이론들을 실전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병행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국제개발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저희과에는 다양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현장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사회에 진출한 선배님을 초청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특강을 자주 진행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첨삭받고 모의 면접을 할 수 있는 취업 캠프에서도 학생들이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운동, 취업, 국제개발 관련, 외국인 교류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소모임이 운영되면서 학생들의 진로 및 취미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이 활발합니다. 학생 간 교류뿐만 아니라 교수님과 학생들의 교류도 활발한데요. 진로 지도 교수제를 시행하여 교수님과 학생들이 1대1로 상담을 합니다. 공공부문 진출은 글로벌 행정, 국제개발 분야 진출도 글로벌 행정. 여러분은 글로벌 행정학과에서 글로벌 역량을 갖춘 공공인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글로벌 행정학과에서는 미래 사회의 혁신적인 리더가 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